4점 뭐4.4 맞아서 사기업이 싫어한다? 개소리입니다. 뭐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지금 너가 이제 취준할 때뭘 고려해서 가고 싶어? 너의 관심사. 어렸을 때는 IT 기업이면 좋겠다. 왜냐면 카카오톡이나 야놀자 같은 이제 그런 IT 기업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실생활을 바꾸는데 제일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 그치? 카카오 택시라든가 요즘 이슈들 보면 다 IT랑 계속 부딪히고 있어. 뭐 다른 거 뭐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많은 부분에서 구사회와 신사회가 부딪히는데 신사회가 이제 IT 쪽이다 보니까 먼 미래, 나의 미래를 보면 그건 이제 사회의 미래고 나의 미래를 보면 그 회사에서 다니다가 나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생기고 IT 쪽 관련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콩공이 매년 나오는 양이 많어. 우리나라에 콩공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약간 포화 시장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럼 일반 그냥 회사 야놀자나 카카오 같은 그런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내 사무직 하고 싶다.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치, 그거 배우기 시작해야지. 지금 지원하고 있어? 했었지? 결과 나왔어? 땡카오뱅크 안 씁니다. 토스 쓰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했어. 한 자릿수 뽑는데 1,000명이 지원한 거야 이번에. 요즘 취업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직군, 하고 싶은 회사 찾아서 갈 만큼 여유로운 상황 아니야. 가자 그쪽? 딴 거 없어. 지지 레이스만. 본론은 그 분야에 대해서 너가 고등학생 때는 관심 없었잖아 별로. 대학 가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잖아. 전공이랑도 다른 분야고 사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야? 행시 끝냈잖아. 행시 끝나고 방황을 많이 했는데. 행시를 너가 언제 준비했지? 몇 학년? 군대 갔다 와서 6개월 했으니까 15년도 하반기를 그렇게 보내고 16년도부터 아마 그랬을 거야. 그 이후부터 이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행시를 포기하고 나니까 그 내과 공부들이 너무 싫은 거야. 하면서도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게 싫었던 거지. 그 정책학과도 사실 부모님이 결정이 많이 컸는데 내가 수능도 이렇게 부모님 말만 잘 듣고 공부를 하다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부모님이랑 기싸움 했다니까. 난 좋은 거라 생각해. 대학교 들어와서는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초창기에 부모님께 각인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해서. 맞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완전 모범생이었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이혼을 해야죠. 근데 오늘 주제랑 그게 좀 다른 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나도 확실히 부모님이랑 별개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좋은데 당신 결정에 당신이 책임져요. 근데 그건 맞는 거 같아. 부모님 말씀 중에 틀린 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이거 항상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잖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학생으로서 공부는 하고 성적은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그 노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놀 수도 있고 공부도 둘 다 두 마리 토끼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 놀기만 한다고 남들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도 아니고. 과유불급이랑 다다익선이랑 상충하는 사자성어잖아. 학점은 다다익선 쪽인 것 같아. 그쵸. 뭐 4.4 맞아서 사기업이 싫어한다? 개소리입니다. 대학교 와서도 부모님이 압박이 심한 케이스도 많이 봤고 아닌 케이스 나 포함해서 많이도 봤는데 심한 케이스는 대부분 잘 가더라고. 아 취업까지? 지금 뭐 로스쿨 잘 다니고 행시 어느 정도 잘하고 뭐 그런 데 보면 부모님들이 아직도 약간 컨트롤 좀 하시는 쪽이. 그래? 그럼 또 결국 부모님 말 꼭 따라라 이런 말 있잖아. 자기가 뭐 어디 미쳐서 좋아 너무 어떤 게 너무 좋아서 거기서 미쳐서 할 게 없다면 하여튼 뭐든 한쪽을 치우치면은 굳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너무 또 부모님 말씀을 치우치면 그때부터 스카이캐슬 찍는 거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튼 너무 딴 얘기로 좀 섰고 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지. 행시 끝내고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뭐가 재밌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하듯이. 그런데 그때 엘페고가 떠진 거야. 엘페고 그걸 너는 꽂혔구만. 와 진짜 난 특이점이 온 줄 알았어. 너무 어린 생각이었지만 아마 대부분 직장인들은 아마 특이점 알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아마 알파고가 내 군대 때 일일 거야. 그런가? 검색해봐 빨리. 아니야 자막 나갈게.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 그 AI 분야 있잖아. 거기에 짱이 누구냐? 이게 궁금했어.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전 세계 3대 짱이 있거든. 근데 그분 중 한 분이 앤드류 응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콜세라라는 인터넷 거기 있어.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인강 있잖아, 인강. 그건데 전 세계 무료로 푸는 거랑 똑같아. 그분 거를 다 들으면서 더 관심 생기네. IT 분야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사회를 점점 변화시킬 그 원동력 중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IT 분야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모르지만 그 저 보이지도 않는 안개 너머 산이 높다는 건 알잖아. 그런 느낌이더라고. 경외감 약간. 그래서 그분 거를 계속 따라하다가 그 AI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일자리가 별로 없어. 석 박사 다 나오고 당연히 학부 컨공에 박사 출신부터 일하는 곳이 그 분야야. 정말 엄청 큰 대기업에 엄청 조금 있는 핵심 멤버가 AI 쪽이에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에 관한 하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할지 커리큘럼은 잘 알거든. 연락 주세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그래 뭐 이메일 주시면 대학교 교육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 그 4년 동안의 의미가 있었는지. 4년 동안의 교육이 관심사랑은 비록 조금 다르지만 의미가 있었는지. 의미가 있지 좀. 뭐 우리나라 언론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4년 특히 문과에 대한 비판인데 4년제를 마치고 직장을 나가서 쓰지도 않을 건데 왜 있냐. 그거는 대단히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시각이고 그 개개인이 삶을 보면은 그만큼 풍요로운 시기도 없거든. 난 대학교 등록금 도서관에서 뽕 뽑아먹겠다 이 마인드로 책 엄청 빌리거든. 지금도 빌리고 있어. 책을 빌리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혼자 고민을 하고 그 외에도 뭐 동아리를 든다거나 아니면 선후배 좋은 대학교로 가면 좋은 점이 간판도 있지만 좋은 그치. 사람들이 많아요. 그치. 성실하고 뭔가 자기 길을 걷고 자기 길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정이 넘치고 그게 대학교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 수강 신청을 통해서 이 강의 꼭 들어야 돼. 막 그런 거는 중요치 않아. 삶이 마인드? 가치관? 그런 게 형성되는 시기라 중요한 거지. 뭐 수업 하나 듣는다고 내 삶을 바뀌어? 그거 알거든. 동아리를 잘 들어갔는데 좋은 선후배를 만나? 근데 삶이 바뀌는 건 그게 더 많을 거야. 나도 유학을 처음에 결심했을 때 이제 주위 사람들도 물어봤죠. 교수님들이나 유학 갔다 온 선배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유학에 대해 말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 입에 방송 초고 티를 내서 어디서?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콜롬비아 건축과 나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길 콜롬비아 대학원이나 이제 그분 대학교 커리큘럼이나 그렇게 별 다를 게 없대. 물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서 그 도시 문화, 친구들, 사람이 다르잖아.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겠지. 열정 있고 좋은 학교 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만약 고3이 있다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그 학교를 미리 한번 가봐요. 가서 딴짓 하지 말고 도서관 가보고 학교 건물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 이거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오토바이 없어. 진짜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막 쫙 오토바이 전시장처럼 많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갔는데 휴일인데 방학인데 방학 시즌인데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 좋은 학교예요. 알레알로. 근데 뭐 방학 시즌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었는데 도서관에 사람이 없고 막 책이 막 만화로 쉽게 읽는 과학 뭐 이런 거다. 저희 사실 와인 먹고 있거든요. 와인을 여기까지 따라서 먹고. 아무튼 뭐 제가 일을 많이 하긴 했어요. 뭐 짧게나마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돌잔치 업체에서 알바도 해봤고 빗섬에서도 일도 해봤고. 빗섬 나올 때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운영 팀장님 참 지원해주면서 더 일하라고 했었는데 나 학교 졸업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졸업하고 할 거 없어 무조건 연락을 하셨는데 애매해졌네. 몇 년 지나서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죠. 팀장님 제가 취준생이 됐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여나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죠.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후회하는 선택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건 후회는 없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반대로 이런 걸 선택했었는데 이건 잘했다 너네도 아니 너네래 여러분도 이런 선택 만약 이런 갈림길 있으면 나는 이런 선택해서 괜찮았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적어요.
고등학생 때 아 난 공부 싫어, 난 이런 천편일률적인 교육제도 너무 혐오해, 나는 세상에 대해 경험을 하겠어, 끽해야 뭐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가서 뭐 놀고 하겠지, 그래서 여행도 뭐 돈이 있어야 여행도 뭐 국내 여행이나 가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좀 미래를 생각해서 대학교 간판이라도 따게끔, 그리고 안 그런 경우도 봤거든. 그 고등학생 분인데 우리보다 훨씬 어리셔. 이 음악에 비치신 거야, 오디오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얘는 좀 싹이 다르다 이런 얘기 듣지 않는 이상 굳이 뭐 공부를 하는 게, 우리 한국상 대학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대학교 잘 간 애들은 학교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얘는 그래도 성실했구나, 고등학생 때부터 성실했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한 애는 잘 못 가는 못 봤어. 초등학교 때 잘한 애 지금 연락해, 오랜만에 연락해 오면 잘하고 있어. 뭐든 대학교를 뭐 갔든 안 갔든. 졸린데? 너 눈 도착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업으로 삼아야 될 게 내 목표인 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 내 인생이 다양한, 내 말년에 이제 노후에 내 인생을 그려봤을 때 다양한 위치색이면 좋겠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뭔가 한 가지 뚜렷한, 아직은 너희 노후를 책임져줄 그 일자리 없어? 이런 시각은 헬조선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응, 그때도 내가 뭘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재밌어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가 답이어야지 저는 의사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나는 일을 위한 인생입니다. 맞는 일을 위한 로봇 323호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너도 너의 미래를 당연히 모르지만, 모르지. 그게 더 재밌지. 그래도 그냥 즐기고 있는 나를 봤으면 좋겠다. 불확실한 그지. 미래가 재밌잖아. 계획은 짜는 게 좋은 것 같아. 적어도 4년, 5년까지는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짜야. 사람 성격인데 난 그래야 약간 마음이 놓이더라고. 해놨어? 됐대?